저한테 할아버지 진짜 공부 잘했어요. 유유는 다 공부 잘하는 할아버지들이고 나는 공부를 안 하고. 할아버지가 공부 잘하신다고 했잖아요. 그렇지. 그건 뭉친 거지. 그건 뭉친 거지. 이 친구들이 어니스트맨이네요. 어니스트. 공부가 되면 내만 개박신을 하는 건데.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쳤어요. 어? 맞아요. 공부 잘했냐 하면 어릴 때 공부 잘했어. 잘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. 명문학교니까. 특히나 저는 저희 할아버지는 울산 사람이야. 거기서 부산중학교 오려면 천에서 왔어요. 아마 그 학교 완전 신도. 전체에서 한 명 정도? 그 정도로 똑똑한 학생인 건 맞아. 경상남도에서 아마 1등 했을 거야. 공부 뭐 상대적으로 말할 때는 잘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만 놓고 보면 못했지 뭐. 그래, 그 말은 지들도 잘했다는 얘기야. 너무 똑똑한 사람. 탁월한 분들이 나오셨어요. 저는 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문예반을 했는데 그중에 반장을 했으니까 글 쓰는 아이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. 근데 뭐 국어, 영어, 뭐 수학 이런 걸 잘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. 영어, 수학은 거진 바닥이었지. 에이, 야, 그러지 마라. 항상 그때 그래. 바닥이라고. 그거는 내가 더 잘했어. 그거는 내가 더 잘했다던데.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내가 더 잘했어. 간단하게 말했어. 그거는 객관적인 게 팩트.